자, 테이블 만들어 조작해 보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SQL 지리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SQ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바, 프로그램 만들어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사용하는 언어가 SQL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만들 때 SQL을 쓴다 그랬어요. 현실 세계 데이터를 DB에 저장할 때,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는데, 응? SQL을 사용해서 저장해요. 자, 그래. 기본적으로 SQ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SQL, 자바는 대소문자 구분하죠? SQ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데이터에 들어갈 데이터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자, 기본적으로 SQL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하는데, 데이터 들어있어, 여기. A 들어있고. 대문자 A 들어있어. 들어있는, 여기 아니네? 대문자 A, 소문자 A. 들어있는 데이터는 두개 구분을 해요. 근데 SQL 문법 자체는 구분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건 툴마다 좀 달라 보이는데, 주석은 사선 두 개를 이용해서 주석을 표현해요. 자, 그리고 SQL 플러스에서 작업할 때는 복사해서 쓰세요. 복사해서. 메모장에 이렇게 작업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쓰시면 돼요. 나중에 SQL 디벨로퍼 사용 방법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메모장에 작업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자, 테이블 만드는 방법이요. 테이블 만드는 방법이고. 아까 SQL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쓴다 그랬죠. 자, create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렇게 create 테이블 하고요. 테이블은 여러 개 있겠죠. 저장할 데이터가 많으니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식별 가능한 테이블 이름명을 써주시고, 소괄호 열고, 실제 이제 컬럼 내용들. 어떤 내용을 저장할 건지. 이게 전체가 테이블이고, 저장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술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개죠? 컬럼명 자료형. 컬럼명 자료형. 이런 식으로. 자바는 int a죠? int a. 근데 얘는 데이터베이스는 컬럼명을 먼저 써요. 컬럼명 자료요. 컬럼명 자료요. 컬럼명 자료요. 이런 식으로 기술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엔 콤마 없어야 되겠죠? 여러 개 반복해서 기술하다가 맨 마지막엔 콤마가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가장 간단한 예제를 휴먼 테이블을 만들었네요. 휴먼. 사람 정보를 저장하는 name, age, height, birthday 이 정보를 저장하는 휴먼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여기 우리 샵 휴먼에 들어가 봅시다. 로그인 해보세요. show user. 저는 로그인 돼 있네요. 자, 이제 여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select 모든 거 from table. 나는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던 작업이 있어서 좀 많이 있네.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없죠?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은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니까 무시하고요. 본인이 만든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은 저는 71개나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로일 것 같아요. 없다고 나오죠? 걔가 뭐냐면은 그 계정으로 만든 테이블을 다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없으니까 0 행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얘를 만들어 보시면 돼요. 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뭐냐? 나는 사람 정보를 저장할 테이블을 DB에 만들 예정이고, 표를 DB에 만들 예정이고, 그 테이블은 name, age, height, birthday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name은 문자열. 30개. age는 숫자 3자리. height은 총 4자리인데 숫자가 3자리. 소수점이 1자리. 이렇게 제약을 두면 데이터 입력할 때 까다로워요. birthday는 생일, 열, 월일, 시, 분, 초를 저장할 예정이야. 그렇게 이런 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DB에 저장할 예정이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도 저장할 준비를 해. 테이블 만들어.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 써줘야 돼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왼쪽 거. 그래, 얘는 설명인 거고 이제 실제 SQL 명령어를 통해서 본인 DB에 넣어야 되겠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줄이 바뀌어요. 세미콜론 찍을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종종 문제 됐을 때 방향키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커서를 이용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어요. 잘못 옛날에 나오죠. 위쪽 방향키 누르면 옛날 하던 작업이 나와요. 네임 엔바 캐릭터 2 30 에이지 아이고 에이지 그냥 씁시다. 넘버 이런 자료형 속성과 자료형 저장할 자료형을 써주시면 돼요. 넘버 3 하이트 넘버 4,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버스데이 데이트 시간을 저장할 거죠. 이렇게 세미콜론이에요. 이거 콜론 아니고 세미콜론 엔터 쳐주시면 오르났네? 아 저는 예전에 만들었으니까 오르났고요. 여러분은 정상 만들어졌을 거고요. 아까 셀렉트 모든 거 from 테이블 하면은 본인이 만든 휴먼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어딨나? 어디 있을 거예요. 잘 찾아봐요. 보세요. 저는 뭐 너무 많아서 안 보이네. 보기가 안 좋죠? 나중에 좀 보기 편한 걸로 나중에는 사용할 예정이고요. 얘도 좀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쿼리 작업은 불편하니까 여기서 잘 안 하고요. 계정 만드는 거는 다른 툴이 더 복잡해요. 얘를 가지고 보통 하고요. 콘솔로 하고요. 자, 중요한 게 SQL 플러스가 오라클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SQL 플러스가 오라클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얘는 뭐냐면은 명령어 내리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명령어 프로그램이에요. SQL 플러스는. 그래서 단말기라 그러죠, 보통. 실제 컴퓨터가 있고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단말기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DB 실제 컴퓨터에 입력이 들어가죠. DB는 이미 설치해서 지가 알아서 돌고 있어요. 본인 컴퓨터에 설치하면 PC에 돌고 있고요. SQL 플러스는 그 돌고 있는 DB하고 대화를 나누는 단말기 같은 애인 거예요. 이 SQL 플러스가 오라클이 아니에요. 단말기 프로그램이에요. 오라클에 SQL을 던져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가 SQL 플러스 있는데 얘는 콘솔이어서 보기가 안 좋아요. 이거 말고 또 하나 다운로드 하라는 게 있었죠. SQL 디벨로퍼. 걔는 이거 있었죠? 얘는 콘솔이라서 보기 안 좋으니까 SQL 플러스는 콘솔에서 DB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여서 보기 안 좋으니까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SQL 디벨로퍼. 얘를 통해서 오라클에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상용 프로그램이 많아요. 토드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아요. 종종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얘가 오라클인 줄 알아. SQL 플러스가 오라클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오라클한테 명령어를 던져주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본인들 select 모든 거 from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현재 계정에 있는 테이블 확인했으면은 내가 만든 테이블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려면 데스크 있어요. 데스크 description human 이렇게 하시면 내가 만든 테이블 정보가 나와요. 제대로 만들었나 확인하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으면 데스크 휴먼 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요 세 개의 컬럼이 있고 네임은 문자열이고 에이지는 숫자고 하이트는 넘버고 버스데이는 시간이고 나오고 있죠. 까지 했네요. 자, 입력하기 있네요.
자, 아까 테이블 만들 때는 create 테이블이라 그랬죠? 테이블 만들었고요. 데이터 입력할 땐 insert 쓴다 그랬어요. 자, insert into 테이블명. 그리고 넣을 컬럼명을 쓰고요. values. 요 컬럼에 해당하는 값들을 쓰고요. 복사가 안 되나? 저기 데이터가 있네요. 넣어봅시다. 자,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넣는 거예요. 똑같이 써 넣으시면 돼요. 몇개안 되니까 쳐서 넣어봅시다. 오타가 많으면 메모장에 써서 옮기셔도 되고, 방향키 눌러서 잘못 썼으면 추가하시면 돼요. insert into 하시면 된다고요. 테이블명. 테이블명 어떻게 되죠? 맞아요. 휴먼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을 컬럼명 써주는 거예요. name, age, high, birthday 넣을 거야. name, age는 height은 birthday. 여기 컬럼에 넣을 예정이란 얘기야. 휴먼 테이블에 각각의 컬럼의 값을 넣을 예정이고, 뒤에 values 하고 각각 매칭되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name 홍길동 돼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홍길동. 타감이 안 좋네. 30. 그 다음에 하이트는 뭐, 네, 옆에 거 잘렸네. 152.1 이렇게 돼 있네요. 쉼표로, 얘는 소수점이니까 점이고, 얘는 쉼표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시간이 좀 복잡하죠? 투, 한글로 돼 있네. 영어로 해가지고 투 밑줄하고 데이트 한 다음에 시간을 써줘요. 넣을 시간 써줘요. 그리고 시간 포매팅 써주고요. 이게 뭐였더라? Y가 맞나? MI죠? MI SS 대문자네. 얘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오라클이니까. 자바는 얘랑 다르다 그랬죠? 걔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자바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걔는 맨날 헷갈려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어휴, 콤마가 돌아. 내 나오네. 이거 쓰다 말았네. 이럴 땐 방향키 윗거 누른 다음에 에러 난데 이렇게 찾아가요. 여기다 32. 쓰다 말았네. 1, 콤마. 됐죠?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방향키에서 또 넣어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방향키 해가지고 대충 넣어볼게요. 힘들어. 아유, 힘들어. 여러분들은 잘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2개 넣었네. 한 개,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게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왜 에러가 나냐면, 이거 만들 때, 10개로 했네? 본인들이 이게 지금은 뭐 10개니까 이거 들어가겠네? 본인들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나이로 해봐야 되겠다. 나이를 많이 넣으면은 자료용 크기가 작게 돼 있죠? 이렇게 에러 나요. 테이블 만들 때 맞는 자료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세 자리만 넣게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땐좀 크게 잡아 놓고 테스팅 하는 게 편해요.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처리하는 게. 원래 만든 테이블이랑 범위가 다른 값을 넣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자, 그리고 다른 DB는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는데, 커밋이라고 넣어 주셔야 돼요. 커밋. 이렇게. 반드시 커밋 해 주셔야 작업이 종료된 거예요. 작업이.
커밋 안 하면은 작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데이터 날아갈 수 있어요. 커밋 해야 실제 저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커밋 반드시 커밋 해야 입력이 돼요. 이 상태에서 컴퓨터 끄면 이 입력 안 돼 있어요. 다시 이어 접속하면 커밋 하셔야 적용이 된 거예요. 커밋 트랜잭션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 실제 내용은 엄청 복잡해요. 커밋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하고 이걸 적용하려면 커밋 눌러야지. 커밋 안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거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널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널값이라는 게 있는데 널값은 데이터가 없을 때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로 널을 넣을 수 있어요. 널을 넣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대요. 널 들어가네요. 한번 써봅시다. 인서트 인투 휴먼.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데이터를 더 넣을 때 다 넣을 때 지금 컬럼이 이렇게 네 개인데 네 개 넣잖아요. 요 네 개 다 넣을 때는 요만 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생략을 했네요. 인서트 인투 여기 휴먼 컬럼 네 개를 써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4개죠. 생략한 거예요. 다 넣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sert into human 하고요. values 널을 넣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따옴표를 묶어서 넣으면 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문자 널 하면 널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값을 안 넣고 따옴표로 띄워놔도 널이 들어가고요. 대문자로 써도 널이 들어가고요. 이거 안 되나? 얘는 안 되나 보네. 되는 DB도 있고 안 되는 DB도 있는데 예전에도 안 돼가지고 삽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워놓는 애는 안 되네요.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도 종류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자, 데이터 넣으면 뭐 하라 그랬죠? 이거 셀렉트 모든 거 from human. 나는 애절에 넣은 게 많아서 잡다하네요. 보기 좋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작업할 거 아니니까 그냥 버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 금방 입력한 너를 입력한 애가 안 보이네. 못 찾겠다.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부 너를 넣어서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죠? 세 개씩 출력되고 있고 공간이 너무 뜬 거 보니까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널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데이터 입력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데이터 입력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커밋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문제 정상적으로 확인은 되지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적용 인서트 딜리트 하고 반드시 커밋 해야 돼요. 커밋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해요. 안 그럼 본인들 삽질 열나요. 실무 가면 삽질 열나요. 됐죠? 커밋. 자, 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아까 화면에 안 보였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예요. 얘는 안 되네. 이건 뺄게요. 다른 DB는 되는데 됐던 것 같은데
안 되네. 넘어갑시다. 널 따옴표로 묶거나 널이라고 써주거나 널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종종 이런 애들은 널이 아니에요. 이 초인들이 얘를 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널이라는 문자열인 거지 실제 널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데이터 있는 거예요. 널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널이 있는 거예요. 없음. 없음이란 문자열이 들어간 거지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0. 얘는 숫자 0인 거지 데이터 널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널은 이렇게 따옴표를 묶어서 넣거나 혹은 널이라고 써서 넣으셔야 돼요. 얘는 널이 아니에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얘는 정수 0이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자, select는 들어있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써요. 셀렉트 별 from 휴먼 돼 있네요. 그럼 휴먼 모든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셀렉트 별 from 휴먼 아홉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널이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으면 select 별 from table human table human human table 테이블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human table에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예요. select 별 from human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다 출력하는 거죠. select 별 from human 특정 컬럼만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특정 컬럼만 추가하고 싶으면 셀렉트 옆에 별 대신에 특정 컬럼을 써주시면 돼요. 해보세요. 에이지랑 하이트만 출력하네요. 에이지, 하이트, 특정 컬럼만 쓰면 특정 데이터만 출력이 돼요. human 특정 컬럼만 출력이 되고 있죠. 특정 컬럼을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특정 로우를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특정 로우를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걔는 where절을 사용해야 돼요. where절. select 모두 from where 컬럼 출력하고 싶은가? 그렇게 돼요. 키가 155 이상인 사람만 출력하고 싶나봐요. 그럼 요만큼이 출력이 되겠죠. 나는 데이터를 만나서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총 9개였는데 select 모든 거 from human 특정 로우만 출력하고 싶을 때 where절 쓰는데 조건 넣어주면 되죠. height 150보다 큰 애들만 출력하라고 그러면 150보다 큰 애들만 출력하겠네요. 본인들은 본인 넣은 거 잘 보고 확인해 보세요. 150보다 큰 하나, 둘, 세 개만 출력되겠네요. 세 개만 출력이 됐죠? 특정 로우만 출력하고 싶을 때 where절에 조건을 넣어서 출력해요. 자, 마지막으로 특정 컬럼에 특정 로우 출력하고 싶으면 예, select 별 대신에 출력하고 싶은 로우를 쓰시고 where절에는 원하는 로우 범위를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특정 로우에 특정 컬럼만 출력이 되죠. 자, 본인들이 쳐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거 확인했으면 여기 몇개 확인해 보라는 게 있는데, 뭐 데이터를 똑같이 안 넣었으면은 본인이 셀렉트 해가지고 값을 비교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똑같이 해가지고 확인해도 되시고, 적절히 값을 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요거,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요거 쳐서 확인해 보시고, 데이터가 애매하게 들어가 있으면 더 추가해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 추가 삭제할 때, 추가 삭제 업데이트 할 때는 반드시 커밋해 주셔야 돼요. 자, 해보세요. 업데이트는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 여기 문법이 기술되어 있네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업데이트 휴먼,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명령어예요. set 변경하고 싶은 컬럼 값, 컬럼 값, 컬럼 값. 자, 업데이트 컬럼명 set 하고 변경할 값들을 콤마로 연결해서 여러 개 기술해요. 중요한 게 where절이 없으면 모든 데이터가 변경돼요. 모든 데이터가. 그런데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모든 데이터를 100으로 변경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있긴 하겠지만. 특정 데이터, 특정 로우만 변경하고 싶으면 where 조건을 쓰셔야 돼요. 그럼 그 조건에 맞는 애만 변경이 돼요. 중요하겠죠? where절. 원하는 데이터만 변경하고 싶으면 where절 쓰셔야 되고요. where절이 없으면 다 모든 데이터가 다 변경이 돼요. 됐죠? 그다음에 롤백 커밋 해주셔야 돼요. 커밋은 아까 설명했죠? 적용하는 거고요. 롤백은 이거 치고 나서 셀렉트 하면 적용돼 있어요. 근데 롤백 하면 취소돼요. 이게 트랜잭션 개념인데 커밋은 작업한 거를 적용하는 거고요. 롤백은 작업한 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트랜잭션.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롤백, 커밋. 커밋은 취소하는 거. 롤백은, 아니, 커밋은 적용하는 거. 작업한 걸 적용. 롤백은 작업한 걸 취소. 중요해요. 됐죠? 자, 이거, 여기 예제 있네요. 예제 한 10분 정도 시간 들여볼 테니까. 얘는 업데이트 한 다음에 롤백해서 원래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세요. 자, 요거 보고 쳐서 확인해 보세요. 이만큼. 하다 이상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삭제하기 해볼까요? 자, 원하는 로우를 삭제할 때 사용해요. delete from 테이블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딜리트. 이 프롬이 생략이 가능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보통 없어도 되니까 잘안 써요. 딜리트 테이블명 다 지워져요. 반드시 where절을 넣어야 원하는 데이터만 삭제가 돼요. 딜리트 휴먼 셀렉트 모든 거 프롬 휴먼. 됐죠? 자, 그래서 나이가 30보다 큰 사람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삭제가 될 거고요. 외워절이 없으면 중요한 게 다 삭제돼요. 조심하시고요. 는 하면은 특정 데이터만 지워지겠죠. SQL에서는 는 하나만 쓰세요. 는두개안 쓰고 하나만 써요. 됐죠? 커밋, 롤백.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이 완료되면 꼭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커밋 롤백 한번 쓰면은 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커밋 롤백이 돼요. 이거 한번 하면은 이제 끝이에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일일이 작업해서 지워야 되고요. 작업해서 원복해야 되고요. 나머지도 봐드릴까요? 테이블 삭제할 땐 드랍 테이블 하시면 돼요. 드랍 테이블. 자, 문제 있네요. 문제 풀어보시고, 에러 있나 확인해 보시고.
싹 드롭 지울 땐 드롭 테이블. 드롭 테이블 하면은 테이블 자체가 사라진 거니까 셀렉트 모든 거 from 테이블 하면 없어질 거예요. 얘네들은 커밋 롤백이 안 돼요. 커밋 롤백 되는 애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만 커밋 롤백 해주시는 거고 테이블 자체를 건드리는 건 커밋 롤백 필요 없어요.